여러분 고민 막 하시는 것 같죠? 고민도 이렇게 자꾸 고민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중에요. 쉴 때가 있어요. 그때 여러분이 사실은 평온해요. 그때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고. 그 힘으로 또 고민하시는 거예요.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. 근데 도인은 별게 아니라 이 고민, 이 자리를 딱 직시해버리는 거예요. 여기가 내 존재의 중심이지. 생각, 감정, 우감이 막 지나가는 사이에 보였던 그 여백이 그게 내 본래 모습이지 하고 그 자리를 의식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분이 되면 생각, 감정, 우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있어도 상관이 없어지고 자유가 와요. 평온이 와요. 고민하는 중에도 고민을 하시는 건 좋은데요. 평온이 깨질 정도로 고민하시면 안 돼요. 고민하다가도 이 여백을 보셔야 돼요. 존재감에 쉬실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면 그때 그 고민은요. 지혜를 낳습니다. 이제 초연한 마음이 되면요. 제3자 시각으로 고민을 하게 돼요. 이게 엄청 놀라운 겁니다. 그래서 지혜를 만들어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시는 생활 습관을 익히시는 게 공부지 로또식으로 뭘 하나 얻으면 아니면 한 방에 내가 뭘 다 성취하겠다 이런 거는 날려버리세요.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없으실 거예요. 혹시 그런 거를 강조하는 데가 있다면 제가 볼 땐 거기 사기예요. 그건 100% 사기.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. 인간은 계속 쉬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. 쉴 줄 아는 분이 견성을 빨리 찾아요. 용을 쓰면은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요. 용을 쓰다가도 언제 깨치는지 아세요? 용을 쓰다가 할 말이 없어질 때 깨달아요.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. 그 사람이. 그럼 바로 할 말 없어지면 되는데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. 너도 야 나는 그거보다 더 용을 썼다라고 가르쳐요. 잘못된 길로 계속 인도해요. 자기가 실패한 체험들을 계속 가르쳐요. 제가 볼 때. 본인도 계속 용 쓰다가 마지막에 죽겠을 때 힘 빠졌을 때 깨달아 놓고 그럼 바로 힘 빠지는 법을 가르치면 좋잖아요. 좀 억울하신 건지 너만 쉽게 갈 수는 없다. 용을 써라. 나는 뭐 더 힘들었었다. 우리 때는 뭐 그것도 뭐 없었다. 막 이러면서 그 갈구듯이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제 힘 빠지면 그 제자도 또 억울해서 뒷사람한테 일단 3000배 하고 얘기하자. 막 이제 이런 식으로. 굴리는 식으로 해서 뭐가 있는 것처럼. 그런 거 아니에요. 진짜는 아주 쉬워요.